올마이티 TV, 올마이티 TV, 올마이티, 마이티, 마이티, 올마이티, 올마이티 TV. 다시요. 올마이티, 올마이티, 올마이티 TV, 올마이티 TV.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저는 이제 어떤 교회도 다녀봤고. 아, 그래요? 네. 네. 그제 의심이 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무섭도 많고. 네. 그래서 내가 신을 받고도 손님을 안 보고 문을 잠그고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의심이 많아요. 확실해야 뭐가 확실하지 못한데 내가 누구를 문을 닫고 손님을 보겠습니까? 어느 분들이 내가 이제 여기 터전을 잘 잡고 어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네. 또 교회에서도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절이 파가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절파가 최하로 50개 넘습니다. 교회 파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것도 한 50개 넘습니다. 그러면 무속인 파가 몇 개입니까? 그럼 엄청 많다는 거 아닌가요? 성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가 성도 많고 종교도 많죠. 또 종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왜 무당집은 가지 마라. 무당집에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차라리 절에 다녀라. 아니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종교적으로는 진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토속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저희 집을 오라는 것이 아니라 또 미신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 못 이해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같은 무녀, 만신,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 인간이 다 먹고 살기에 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러면 어떤 비판 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인도인가요? 인도말 하실 줄 아세요? 못 하시는 분들이 다 절에 다닌답니다. 아유, 이 집안은 절에 다녀갖고요. 인도에서 오셨는가 보죠? 제가 그럽니다. 교회에서 오시면 십자가 다 가지고 걸고 자기 제사 절대 안 지나갖고 막 난리 난 집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가니 십자가에다 십자가에 또 빠진 내놓고 다 들어가면 걸어놓고 우상을 하고 살면서 내 조상 한번 제사를 한번 제대로 지내봤나? 응? 그러면 예수가 어디 뿐이에요? 내가 물으면 물은대래요. 이스라엘 뿐이죠.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가요. 믿으면 영어 잘하시겠네요. 네, 이럽니다. 최선적으로 누굴 비방하고 비판하는 건 안 해야 돼. 종교적으로 뜻은 하나 똑같습니다. 교회나 절이나 신령전이나 사실 할아버지 누구예요? 산신 할아버지가 부처님보다 끝이 높아요, 얕아요? 높지 않을까요? 왜 높을까요? 그건 자연신이라서요. 왜 그런가 하니 산신님은 이 땅이 생기면서 자연이 생겨 자연신 아닐까요? 네. 여러 선생님들 의견은 다 각자 틀리긴 하지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보다 급이 높고 안 높고 부처님은 인간이셔서 그 도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대단한 분이시죠. 물론사 예수님도 물론 그랬고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인간들 이 자체가 너무 가지고 누굴 막 서로 이러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종교적인 부분은 서로 존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